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하는 게 예배하는데 이게 어떤 뭐 우리의 중심 마음이 들여지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어떤 기교에 자꾸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자꾸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, 즉 공연적인 어떤 부분들,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우리의 음악적인 것 더 자꾸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이 공연이 되기 쉽다 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을 보러 간다는 게 보러 찬양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예요. 드럼을 들으러 가는 거고. 그래서 그런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찬양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. 그래서 빼어난 존재가 아니라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, 누가 드럼 치고 누가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.